연습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머리에 떠올려가면서 여기 있는 것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죠. 오브젝트가 뱅크 어카운트 베리어블에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탈 밸런스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는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use1, use2, user3 세 명의 유저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슈퍼맨, 이거 뱅크 어카운트는 뱅크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데이터 타입이 뱅크 어카운트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배트맨의 취미는 조크 쫓아다니기, 배트카 운전하기, 슈퍼맨은 하늘 날아다니기, 기타 연주하기, 헐크는 할로윈 파티 가기와 그리고 빌딩 기어로기, 이게 취미예요. 그 각자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달 월급 받은 것을 은행에다 딱딱 저금을 하죠. 저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use1의 뱅크 어카운트, 그죠? 뱅크 어카운트의 디파짓. 이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타입은 여기 써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이러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파짓은 여기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디파짓 프로퍼티, 그죠? 디파짓 프로퍼티가 보니까 뭐예요? 펑션이죠. 펑션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money라고 하는 key value가 있고, 두 번째는 deposit이라고 하는 function이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에 deposit을 불러오면 얘가 불러오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출력했을 때 total balance가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total balance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implement 되지가 않았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입이 없어요. 어떻게? 네임해서 네임은 슈퍼맨이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는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다. 이때 네임은 키 밸류로서 이거는 뭐 굳이 네임에 대해서 어떤 타입을 지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니까 오브젝트에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로 진행될 때 그 밸류가 바로 그 키의 타입으로 이미 결정되니까 이때는 굳이 타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use1이라든가 total balance라든가 혹은 bank account라든가 이 녀석들은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 variable들과 기타 타입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 그죠? 그러한 것들의 타입을 다 넣고 지정하고, 그리고 이 console log에서 토탈 밸런스가 출력될 수 있도록 이제 미완성의 이 엑서사이즈 코드를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엑서사이즈입니다.